프로축구 광주FC가 성적과는 별개로 운영자금 부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이 열악한 시민구단으로서의 한계 때문인데요. 우수 선수 유출과 함께 1부 리그 강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시즌 8위로 남은 최종전과 관계없이 내년 1부 리그 잔류를 확정한 광주FC. 더욱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3승 1패로 조 2위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3위 성적으로 기업 후원이나 입장료 수익은 조금 늘었지만 선수단 급여 인상과 ACL 진출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겹치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거 배우자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 이제 정말 더 이상 못 오겠다. 너무 힘들다. 자본 잠식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본 잠식이 된 부분까지도 우리 저희들은 지금 2030년까지 마쳐야 되거든요. 지난해 24억 원, 최근엔 30억 원을 메인 스폰서인 광주은행에서 대출받았지만 운영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추경 예산 40억 원을 광주시에 요청했지만 10억 원만 편성됐고 이마저도 의회 심의 과정에서 난색을 표명해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시아 쪽이 강주라는 제기를 빚을 내고 있고 광고 효과 엄청 큰데 세상에 이게 지금 10억도 아니라면 되겠냐 해갖고 지금 예결위 의원들하고 좀 한 번씩 좀 통화를 좀 하고 있어요. 이 같은 재정난은 올해 초 이미 예견됐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병행하면서 추가 운영비만 30억 원이 더 들어가는데 광주시 보조금은 100억 원에 묶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민구단인 인천과 강원, 수원 등에 비해서 턱없이 적습니다. 성적도 좋고 아시아 무대에 광주를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지원금이나 수익이 적다 보니 되레 빚더미에 깔리는 전국이 된 겁니다. 더욱이 프로축구연맹이 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이 같은 악순환을 떨쳐내지 못할 경우에 우수 선수를 팔아서 구단 재정에 보태거나 최악의 경우 2030년 이후엔 일부 리그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우승한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오는 30일 카퍼레이드 등 시민 축제까지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광주FC는 시민구단으로서의 한계와 서름이라는 아픈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